최근 AI의 발전은 많은 양의 데이터의 가용성과 더 강력한 컴퓨팅 리소스의 개발뿐만 아니라 딥러닝과 같은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 주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자연어 처리, 이미지 및 음성 인식, 의사결정, 로봇 공학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AI 시스템은 인간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성능 수준에 도달했죠. 최근에 가장 유행을 했던 인공지능 그림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GAN 계열의 원시적인 인공지능들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떨어지는 접근성과 성능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진 못했죠. 이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은 개발이 되어 왔는데요. 2017년경에 자동 채색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시되었고 접근성도 높은 인공지능들이 연이어 출시됩니다. 이로 인하여 2022년 7월에는 다른 이를 기점으로 그림 인공지능은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키워드만 입력하면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어서 대중들도 편하게 그림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물론 사람들이 이걸로 이상한 거 만드는 모습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인공지능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비단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이점을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일단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작업과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인력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같이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인간은 실수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의사들보다도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권고를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또 챗봇과 가상 비서를 통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추천과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특이점이란 기술 진보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가속화되어 잠재적으로 사회와 인간의 상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상의 미래 시점인데요. 보통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고 자기 혼자 자기 개발이 가능할 경우 이러한 기술적 특이점이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 특이점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언제 발생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합의가 없죠. 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일어난다가 중론인데요. 이러한 기술적 특이점이 도달할 경우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을 겁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유토피아적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고용과 사회적 불평등에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물론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을 것은 분명하죠. 물론 AI 개발은 복잡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한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A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와 계산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이걸 결과물로 도출하기가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또 AI의 윤리적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AI가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은 일단 감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편향과 간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용이나 형사사법과 같이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을 정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노동자를 대체하면서 고용과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과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대본은 전부 다 AI가 써준 대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쓴 대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챗GPT라는 AI를 활용하여 스크립트를 썼는데요. 제가 전혀 개입을 안 하고 번역만 하고 그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정도의 고퀄리티 대본이 나왔어요. 어쩌면 AI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그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한 기술적 특이점이 조만간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는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창작까지 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다 보니 예술 분야도 인공지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본까지 만들어준 AI라니 앞으로도 유튜브에서도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AI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